안녕하세요. 오늘은 분홍분홍 벨벳 네일 아트를 해볼 거예요. 제일 먼저 베이스 코트를 칠하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 멘트가 좀 달라졌죠? 여러분들이 맨날, 저분은 베이스 코트를 칠하고 시작해 볼게요. 뭐? 어쨌든 그런 말 한다고 놀리는 것 같아서 내가 멘트를 바꿔봤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포인트 분홍색 벨벳 가루예요. 분홍 컬러를 미리 칠해 놓으면 좀 분홍분홍한 게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은 색의 칼라를 먼저 칠해 보았어요. 컬러가 마르기 전에 재빨리 벨벳 가루를 올려주세요. 저는 붓으로 올려봤는데요. 붓이 세필붓밖에 없어서 이걸로 해봤는데 점점 화가 나네요. 처음에 할때 깔끔하게 해야지 하고 조금씩 푸다가 성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쨌든 이렇게 다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주세요. 이제 나머지 손톱들도 다 칠해볼게요. 이건 이 손톱을 러블리하게 해줄 하트스톤이에요. 스톤은 그냥 탑코트로 부착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분홍분홍 벨벳 네일 아트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건 탑코트를 바르면 안 돼요. 그럼 벨벳 느낌이 사라진답니다. 자, 완성은 되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실험 정신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갑시다. 뿅!
물기가 있는 상태인데요. 수건으로 닦지도 않고 그냥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못 쟀어요. TV 보느라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샌가 말라져 있었어요. 어쨌든 잘 마르니까 이거 하고 마음껏 세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뿅!